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강사 이다지입니다. 2020학년도 3월 환경평가 한국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 먼저 총평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어떠셨어요? 한국사는 선생님이 먼저 한번 코멘트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들 중에서는 비교적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의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18학년도 수능보다 이제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생각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시험을 치르고 나서 탐구를 치를 때 조금 더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19학년도 수능보다도 어렵고 18학년도 수능보다도 좀더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정근의 열문항, 근현대 열문항의 문항 포션은 그대로 유지해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고난도 문항은 근현대사의 11번부터 20번까지의 문항은 전부 다좀 까다로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문항들이었죠.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르게 오답률이 좀 높은 편에 속했어요. 여기에서만 문제가 한50% 정도 오답률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문항이 초창기에 나왔던 1번부터 한 3번까지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40% 이상씩의 오답률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3위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보면 알듯이 정근대 파트에서 오답률이 조금 더 높았는데 정근대 파트의 문항들도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신문항 같은 건 선생님이 꼭 통일신라에서는 99.9% 신문항이 출제가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친구들이 많았더라고요. 한 번씩 같이 점검을 해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3월 학력평가 한국사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살펴보면 만만한 선지가 여러분 없어졌죠. 항상 문항이 나오면 선택지 자체가 시대가 전혀 동떨어진 내용들이 나와서 쉽게 고를 수 있었는데 시대 간 구분, 그러니까 통일신라 나오고 고려 나오고 조선 나오고 이런 문항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이 시대 내에서 구분을 하는 문항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간회와 관련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근대 파트에서 출제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되게 까다롭다라고 느껴질 만한 문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그냥 발문에서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 단순 구분하는 문항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자, 3월 학력평가 한국사에서는 단순 지문형이 아예 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관건이 됐습니다. 자, 연표나 사료 해석의 중요성이 좀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상소문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12번 문항이 대표적이죠. 내용들을 보면 최익현의 상소문을 주고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아, 요 의병 자체가 지금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내야 됐습니다. 잘 보면은 그냥 사료 해석만 하면은 바로 문항이 풀리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사료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선택지에서는 이제 연표로 주어졌기 때문에 연표의 내용들까지도 모두 다 알아야지 되는 복합형의 문항이 출제가 됐다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올해가 여러분들 2019년이잖아요. 2019년에 딱 100년 전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수립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한국사와 관련해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 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문항 자체가 쉽게 출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치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 작년의 수능 자체가 쉬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항이 출제가 될 때는 작년 수능이 쉬었으면 올해 수능은 좀더 변별도 있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2018학년도 수능의 교훈을 잊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2018학년도 수능에서 한국사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그 뒤에 탐구도 연이어서 망하는 경험도 있었고 한국사 때문에 발목 잡혀서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친구들도 속출했던 2018학년도를 생각을 하면서 2020학년도 우리 치르게 되는 시험에서는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서 한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 유불리함이 없는 그런 시험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달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완강을 하셨을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 여름방학 전까지는 계속해서 개념 공부를 복습을 해 나가도록 하시고요. 7, 8월 달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풀이 진행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개념에서 배웠던 것들, 이렇게 문항에 적용해보는 연습들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수능 전에는 9시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강의가 있죠. 9시간의 기적에서 이제 내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총평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총평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